인간! 늑대! 지비!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꾹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람이 되고 싶은 짐승 대늑TV의 대포산 늑대입니다. 열 영상에 앞서 구독해주신 분들 중 수임님이라는 분께서 늑대에게 대왕나라고 직접 만드신 늑대 인형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름은 대늑이고요. 앞으로 힘내서 더 좋은 영상 찍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상은 무엇이냐? 바로 애들 간식으로 또는 어른 술안주로 좋은 두릅 소고기 말이입니다. 요리가 크게 어려운 것은 없으니 늑대랑 함께 요리하러 가시죠. 오늘도 역시나 늑대랑 함께 요리하러 출발! 일단 두릅을 손질하고 데칩니다. 두릅 손질과 데치는 것이 궁금하시다면 상단에 나오는 링크를 눌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본격 시작 전에 소고기를 양념에 절여야 하는데요. 저는 말기 편하고 지방이 덜한 샤브샤브용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자, 이제 양념을 준비합시다. 소고기 150g 기준으로 어른 숟가락으로 진간장 2스푼, 설탕 0.7스푼, 다진 마늘 0.5스푼, 참기름 0.3스푼, 맛술 1스푼, 배즙 2스푼, 후추 약간이면 됩니다. 참고로 저희 집은 배즙이 없어서 배즙을 뺐습니다. 저희 집은 애들이 조금 어려 설탕은 조금 더 넣고 후추는 약간만 넣었습니다. 양념이 배일 동안 다듬고 데친 두릅을 준비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말아볼까요? 다 마르셨죠? 이제 굽기만 하면 끝납니다. 초반에는 고기가 탈 수 있으니 기름을 살짝만 둘러주십시오. 이렇게 노릇하게 구워서 담아주면 완성입니다. 자, 먹어봐봐 한번. 맛있어. 엄청 맛있는데? 맛있어. 근데 맛있어, 아빠. 많이 먹어. 오늘 이렇게 아까 무로 삶아서 무로 삶았으니까 많이 먹고. 많이 먹어. 엄청 맛있어. 자, 오늘 두릅 소고기 말이 어떠셨습니까? 애들은 두릅의 향이 진하여 숙회로 잘 안 먹지 않습니까? 영양가 좋은 두릅을 이렇게 소고기로 말아서 구워주면 아이들에게는 건강식, 어른들에게는 맛있는 술안주 딱이지 않습니까? 오늘 어떠세요? 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